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저런 생각이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대표님, 그거 와. 연민씨 말고 그 생물 그거 물 그거 뿌릴 때에 그 부지포 덮어놓고 부지포 위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은 그건 또 좀 어떨까요? 효과 있습니다. 함수량 늘어나니까 수분량이 늘어나니까. 부지포 위에는 스프링쿨러 제가 네. 저희는 전밭에 양파 마늘 2만 몇천 병밭에 싹 다 부지포 다 씌우거든요. 예. 비올 오기 전까지 계속 물 풉니다. 네, 그러면 이게 농사용 부지포 안에는 물이 예. 이렇게 핀 뽑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예. 쏙쏙쏙쏙 물 내려오는 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표님 부지포를 내 제가 올해 딴 데는 어떤 데 가면은 바짝 땡기가 덮었거든요. 예. 그렇게 안 덮고 요래 가시면 요 위에 이렇게 딱 덮는 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땡기시는 바짝, 게 좋습니다. 땡기는 게 겨울 바짝. 바람 불어갖고 발랑발랑하면서 예. 계속 잎을 때리면 예. 마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계속 따대기를 때려주니까 부지포가. 저는 생각했던 게 얘가 뿌리가 이렇게 꺾이고 누워가 있으면은 나 별로 것 같아가 이렇게 세운 상태로 해놨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있어도 부지포가 마늘이 자라면서 이렇게 부지포가 약간 늘어 부풀어 오면서 늘어납니다. 약간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부러져요. 손실도 큽니다. 그럼 우리 그 이승민 이사님 드론이 좀 많이 미네. 완전히 악어 가지고 만들었네. 그 악어 가지고 만드는 요 초반에는 그 악어 가지고 안 됐는데 요거부터 나타나거든요. 여기부터. 아 드론으로 약하시는 거예요? 땡기는 거죠. 드론이요. 이것도 땡기는 거죠. 이게 두려워 우리 했던 그거죠. 그 치파렐리나 드론을 날렸을 때 그게 흡수되는 양 우리가 연면실을 할 때는 그 해석 배수가 나오잖아요. 드론하고 얘는 여기에 표면에 묻는 양이 제각각 달라요. 있을 양이나 물 양이 얼마나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그 양이거든요. 그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좀 강하게 먹었는데 좋은 현상으로 작용했어요. 좋은 현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판단할 때는 좋은 현상으로 그 두께도 좋고 괜찮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동안에 정상적인 말을 두 개 했는데 뜻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뭔데 요거는 조금 작게 나타나. 그런다 말하나 이것도 약간씩 나타나. 그 드론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떨어진 양이 좀 다르고 그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악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요거는 스프링쿨러가 바람이 불어도 네. 그 물을 계속 정확하게 맞는 자리고 네. 지금 저 자리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그 물을 덜 맞는 자리에 서 있던 오케이. 그러니까 네. 지금 저게 아그가죽처럼 더 많이 울룩불룩하고 네. 요거는 맞은 상태에서 그 드론으로 약을 치고 그 다음에 물을 맞아 버리니까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고 뿌리 양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뭐 작년 대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잔뿌리 없습니다. 잔뿌리는 뭐 속에 지금 꺾고 있습니다. 다 떨어진 기라 박이사님 어떠십니까? 재밌으시죠? 그 뻥치는 안 됐네. 마늘로 고기로 그냥 국 찍어서 잡아 땡겨버리기 때문에 아 그거 저쪽에 청덕 박이사님은 올해 한방 내가 터트린다 하고 되게 밤낮을 열심히 해놓으니까 잔뿌리 많아요. 요거는 저 우리 박이사님하고 갔다고 그 고회장님 마늘은 잔뿌리 툭툭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육이 늦다는 겁니다. 오래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생육이 더디 왜 그 원인은 비가 작아서 잎에 있는 영양소가 작게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그 상태에서 요소를 네. 좀 더 첨가하면 되겠습니까? 요소에? 머리 두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몇입니까? 자신 있는 거 아니야? 1.36 1.36 급하고 모르겠네 1.36이 뭐 이런 건 모르겠다 200개 한 포 정도는 그렇지 되겠네
1.68 있는데 뭐. 네, 일단 요소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선장님 말고. 근데, 요소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잎이 좀 물러. 지금 광산가리랑 질산칼슘이랑 6대 4, 광산가리 6, 질산칼슘 4 넣어서 전부 다 그 200평에 한 포씩 뿌렸습니다. 우리 여의사니까 맞지 뭐라고 뭐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두께 차이가 확실히 나네. 요건 알로에면 얘는 달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요소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계속 얘는 본인 NK를 계속 사용해. NK를 썼고 뭐 칼슘 썼고 뭐 했고 그게 요 없다는 거죠. 여동수 이사님께 들어있죠. 알로에 차이 탕탕하게 얘하고 얘는 달라요. 대표님 그만 좀 마시고 네, 대표님 잠시만. 9월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면실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아칼칼라 한 6번 쳤었나요? 그촉 눈크기인데 총에서 6번 개고기 쳤다. 이파이 만져봐요. 여기사님 지금까지 몇 회 치셨죠? 제가 40 몇 회 모르겠습니다. 헤일라가 잊어버렸네. 여기 이틀 안 맞췄네. 42회 정도 42분 친다고 당진에서 우리 박 이사님이 20분을 치가지고 비료를 평당 8.5kg 정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지금 이미 12kg를 가야 돼요. 평당 생산량이. 12kg대를 가는 것 같으면 올해 12kg대, 10kg대는 좀 나올 거고 12kg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따는데 문제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수비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비량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지금 투비랑을 늘려가고 힘들게 들고 다니면 뭡니까? 그때 한번 기계 날려보고 들어가자는 거. 요 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해 됩니까? 황금알 놓고 우리 이사님들 좀 모아놓고 광역 살포기 사서 투어 하겠습니다. 투어! 기계랑 제노만 몇 개월까지 가지야? 예만사. 그것도 올해 못 갑니다. 올해 못 가잖아. 예, 그것도 봄 되면 다 묶입니다. 예만사. 예. 예만사. 8.5kg 하기 위해서 기비를, 비료를 어떻게 써? 손으로 뿌렸어요. 아니, 비료 종류라든지 기계평에 몇 번 있다든지 그거는 이게 주비는 요거는 요거 끝내놓고 있어요. 주비는 우리가 앞에서 2차 성장 나온 거나 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2차 성장하고 뻥하고 같이 붙이면 우리 앞뒤가 뒤집박지게 돼. 이렇게 덩치를 키워놓으면 2차 성장은 없다는 거죠. 뻥 나오는 집에는 2차 성장이 안 나올 것이고. 그죠? 2차 성장하고 뻥하고는 따라갈 수 있어도 뻥 속에서 2차 성장 잘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질소량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숨어있고. 그 질소량이 많다고 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세분화를 시켜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거는 그 이제 저 세분은 또 뭐 다음에 잡기를 넘겨놓고 이 큰 타이틀만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봄이 왔을 때 추비를 하면 한 포는 0.4에서 0.5가 올라가죠. 여기에서 한 포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2.5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마늘이 주기적으로 템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고 그때 했을 때는 3월 20일경에 NK 들어가도 이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머리 푸는 건 없다는 거예요. 2차 성장. 이런 부분을 다 나누고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스프링쿨러 돌릴 때 저거를 살짝 조금씩 이시양을 안 떨치기 위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게 비료는 뭐 너무 많이 치면 그렇고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조금씩. 네. 여기에 지금 가지오는 양만큼 스프링쿨러를 돌리면 밑에서 들고 올 것이에요.
잎에 있는 내린 양인데, 그럼 서풍구를 돌릴 때 가령 잎의 두께가 지금 그 우리 여의사님 거하고 지금 우리 이성민 이사님하고 두 개가 다르죠. 잎에 많이 없어요. 본인은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작업 방법에 따라서 잎에 안 들어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단단한 게 아니고 퍽시갈 뿐이라는 거죠. 퍽시가다. 그러면 잎 쪽에 소화를 못하고 있거나 양이 없다. 그러면 이 마늘을 이 두 마늘을 나눠놓고 볼 때 이건 요소를 뿌리다 안 말라요. 이거는 요소 조금만 뿌리고 팩 말라고. 있어 보이나 다르다는 거죠. 이건 이거 이거 대 싸움 할 거 아니야. 이건 할아버지 뿌려요. 이건 대만산이거든. 스페인산하고 같이 붙어서 이긴다는 것들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만산이 스페인산하고 같이 똑같이 붙어서 이길. 이건 이거는 우리가 그 여의사님이 그 여동수 이사님 행결 이렇게 우리가 혹시 핀잔을 주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 식물 생리 작용해서 그 저렇게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서 뚫어 준 게 고맙다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고 고맙다 생각하면 되죠. 누가 이거 마을 농사 짓는데 40몇 번을 몇 명씩 안 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을 농사 짓면서 연맹식으로 40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40번의 열정 때문에 마을 역사를 바꿔버렸다. 소화시키고 남을 만큼 주니까 뿌리에 있는 이실을 많이 안 먹어요. 그럼 우리는 비료를 지금 계속 줘라 그랬죠. 이 이실을 휴갖고 해야 되는데 잎에 걸 가지고 충분히 돌려냈다는 거예요. 잎에 있는 에너지로 가지고. 전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뿌리 많이 뜯어먹는 거는 작은 뿌리 파리가 다 뜯어먹는 거는 지금 마늘이 자빠진다. 근데 자빠지는 마늘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6cm 이상 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없으니까 넘어가요. 툭 바람에 사람이 그러면 자빠져. 뿌리가 없어도 키워내는 거는 잎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저 작은 듯해도 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대만산이 스페인산보다 잎에 흡수력이 높아요. 비료 흡수량이. 그게 일부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 근데 그렇게 해도 얘는 몸이 좀 대다. 잘한 그런 종이 돼서 더 많이 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 또 고려해야 될 거고. 계속 그 저 2차 성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일부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2차 성장은 4월달로 가리 성분을 넘기가 추리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 전에 비료가 강한 생식 기능을 전하는 건 올해는 비해가 많이 적게 와서 그렇습니다. 가을에 땅이 다져가고 비료 흡수력이 낮게 돼 있고 분포도가 비가 적게 와서 그렇다. 전년도에 똑같이 비료인데 괜찮다. 올해 또 이제 저 벌 이차성에 나왔다는 그건 그렇고 그 지금부터는 이제 이 벌만을 된 걸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건가겠죠. 유지. 얘가 잎이 마르면 하엽이 마르면 싸고 있는 포장지가 약해집니다. 이게 터지고 나오는 거는 그 후에요. 너무 일찍 된 것만 터지고 나오지 우리가 지금 나오는 정도에서 이걸 못 터뜨려요. 이해됩니까? 이승민 선생님. 지금은 이 마늘을 싸고 있는 그 껍질을 싸고 있는 이 잎의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싸고 있다는 거죠. 안에 있거나 아니니 이거는 또 밖에 또 나와 있으니까 다섯 개 싸고 있는 이 잎을 얼마나 유지하여 나갈 거냐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우리가 끌어올리도 이 시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 시를 갖다가 많이 끌어올리면 옆구리가 터지겠죠. 그런데 옆구리 터질 정도에 우리는 지금 비료량을 쉽게 못 끌어 올라간다. 그러면 비료를 줘서 비료분을 가져가면 캘 때 마지막에서 위에서 잎을 고실을 말려. 그거는 이 시간 높을 때 가리 함량으로 잎을 연면시비에서 말리겠다는 겁니다. 요걸 세부적으로. 저건 저 다음 문제. 일어난 일과 일어나게 한 일과 일어난 일 후자라는 거죠. 합천에 우리 정도윤 이사께서는 이게
4월 초에 인산 칼륨 살포하고 나서 이 잎이 노랗게 거의 뭐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강하게 생기긴 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칼라 5000을 가지고 뿌려서 이 색은 다시 푸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생기균으로 전환된 건 몸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그거는 머리 풀고 나온 게 한 7, 80% 나온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그 나온 걸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요소를 뿌리고 광산가리 뿌려서 잎이 푸른 상태에서 굴을 키우자. 그러면 캘 때 돼서 비료가 없어서 말라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잎이 강하니까 다음에 터져버리겠죠. 싸고 있는 봉지가 약하다. 뽀재기가. 이 포장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 풀고 나오는 농장들은 지금 비료 이시량 다 끌어올려놨습니다. 저의 그 이렇게 우리 황금농부분들이 그 상담에 들어오면 거의 대다수 비료 이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늦게 온 분들은 아예 NK를 뿌리가 했고 일찍 온 분들은 요소를 뿌리고 그 다음에 황산가리 뿌리고 그렇게 대체하는 그리고 캘 때 됐을 거지 풀고 굴을 키우자 이렇게 해놨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얘가 안 말라 죽을라 하면 이 시가 0.8 이상 가져가야 된다는 그럼 캘 때 그 0.8 이상 가져가 상당히 비료량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에 가져갈 이 시량이 1.3이나 4 정도 가야만이 없어지는 양이 그 0.67 정도 8까지 없어지고 0.5대로 떨어지면 이게 강하게 말라가지고 근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늘 싸고 있는 게 없어지게 저기 이해됩니까? 이승민 사장님. 네. 여기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 지금 요소를 뿌리면 그 요소가 먹는 기간 있잖아요. 그게 한 보통 어느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요소를 뿌렸을 때, 주기를 했을 때 약 20일에서 30일 먹는 게 그 잎이 갱화되면 더 적게 먹어요. 잎이 단단해지면 이동량이 덜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요 잎을 봤을 때 하엽이 요 이하로 내려가면 요 정도라면 이 시가 지금 아마 0.7 정도 나올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 죽고 여기 말라가죠. 근데 여기 살아있고 여기 조금 말랐으면 0.8이고 여기 더 많이 말랐으면 0.6에 해당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것도 겉모습만 봐서는 지금 요 겉모습만 봐서는 이 시가 지금 매출을 봐야 되냐면 요거 말라지고 여기 말랐죠. 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가 0.7대라는 거예요. 요 겉모습만 봤어요. 0.6에서 0.7에 팔은 살아있습니다. 팔은 이 정도 안 말라갑니다. 요렇게 말라가요. 요렇게 마르는 거하고 이렇게 마르는 거 두 가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마르는 건 또 잎의 함수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이 시가 높다고 이야기할 때는 잎에 함수량 수분을 많이 공급한다. 맞습니까? 서풍을 돌리면 되죠? 네. 그거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 연면 시비량이 적다는 겁니다. 이 시는 맞는데, 잎에서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연면 시비 영양, 양보다 물 뿌린 양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시는 있거든요.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요 결과가 되고 있게 좀 빠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는 게 15분 정도 쳤거든요. 네. 칼로 포함해가지고. 네. 근데 그 추비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측정으로 0.6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수했는 게 추비를 더 했으면 더 울부짖지 않아. 맞습니다. 1.3 이상 돼야 안에 송잎이 조금 큰 게 나와요. 이 시가 1.3 이상 가야 됩니다. 0.8 때는 아랫잎이 말라요. 아랫잎이 말라 운잎 크는 속도가 적게 마냥 큰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승민 선생님 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적이 좀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연매시비리 양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 함량에 따라서 이게 물러지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무게가 안 나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짧게 산 돌리는 것보다는 한번 펼 때 주는 게 불리합니다. 불리하고 그럼 자주 네. 여러 번 나누는 게 약간 말이죠. 그렇죠. 그 타이밍 이 일어난 일을 보면 토양이 부드럽고 입단이 좋아서 물이 침투력이 좋다는 거죠. 그럼 입 행동이 빠르다는 거고, 그러면 입 속에 지금 들어있는 양이 이게 물러요. 맞이 보시죠. 약간 무르죠. 무르다는 거는 그 입 속에 양이 잔량이 적다는 거고, 그 원인은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연매시비에 한 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상부입도 만져보면 풀 시간이 단단함이 좀 적다. 요건 적고 요 입은 좀 그런 데 들어있어요. 한 장. 요것만 들어있어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요거 다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들어있고, 요거는 말라 죽으니까 별 없고, 요게 마르는 원인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요 전체 들어있는 양을 보면 요거 한 장이 제대로 들어있어요. 요거 한 장만 제대로 들어있어요. 다른 것들 다 없어요. 요건 알려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게 요 머리 푸는 요 어떻게 묶는지. 그런데 우짜든지 자짜든지 요놈만 들어있어요. 요인만 들어있다. 영양 아 좀 단단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글로서 하든지 영상 통화라든지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이거 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예. 예. 제가 그 연매시비 계속하니까 이게 예. 다른 바지나 포장 보면 그 유튜브나 보면 이렇게 예. 잎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지던데 지금 계속 꼬꼬하게 서가 있어. 그까지 예. 그게 뭐죠? 쏙쏙 있고 또 서가 있고 계속 안 그러면 딱 꺾이거든요. 서다가 딱 그 가리키더래요. 네. 밑에서 미는 양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밑에서 많이 밀면 이 시량이 이 시량이라는 건 여기서 올라오는 양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영양소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많이 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트가 되겠죠. 그러면 고 일자로 썼다는 거 지하부에 요게 하트가 되는데 네. 이제 나중에 가운데 쭉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하트가 안 되고 위로 쭉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쭉 올라오는데 그 굵기가 제각각 달라요. 비료 양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 하트처럼 보이나 그 두께가 달라요. 제각각 비록 이시가 있으면 이 하트가 되게 크게 형성하면서 안에 종잎이 또다시 거의 하트를 그려요. 하트를 왜 그리냐면 결국은 비록 양이네 이제. 요건 하트를 그리고 있죠. 마지막 이 전 단계까지 하트를 그리죠. 요건은 다르죠. 요 왜 달라졌겠습니까?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양이라는 거지 이거는. 그죠? 이게 마지막 잎 안에 것도 하트를 그리고 있잖아요. 끝에서. 네, 맞아. 근데 이렇게 되어야만이 최고 그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래 엄청나게 두껍게. 그래, 요 잎이. 비료가 모자라는 거죠. 연매. 비료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연매시비 양마에도 조정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고, 일단은 비료 이시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비료량은.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벌마늘 2차 성장. 그죠? 지금은 비로 이시를 가져가야 된다는. 이거 정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건 요대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 수확하는 거, 이승기 사님. 네. 전체적으로, 하엽이, 요거 가는 거는 여기 크기 때문에 벌어지면서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아요.